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맥북 에어 15인치도 출시가 되고 이번 기회에 나도 맥북 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기본형 사도 되는 걸까? 램이 8기가인데 옵션 안 바꿔도 되는 걸까? 이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상위 모델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램들이 더 많은데 새로 나온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 M2 모델 같은 경우에도 램을 올리려면은 선택해서 바꿔야 됩니다. 램을 16기가로 바꾸게 되면은 가격 부담이 상당해지죠. 여기다가 SSD까지 올리면은 와우 확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걸까? 잘 하는 걸까? M1 맥스 16인치 32기가 램의 이 모델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맥스튜디오 96기가 램 여러분까지 두루두루 폭넓게 경험을 해봤는데 데일리로 쓰고 있는 13인치 맥북 에어 모델 요거 같은 경우에 15인치와 같은 10코어 GPU 사양으로 512기가 SSD 요 옵션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256이랑 512랑 SSD 속도가 다르긴 합니다. 256은 싱글랜드라서 속도가 30에서 50% 더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유튜브 자주 만듭니다. 그리고 출장 가서도 썼어요. 두루두루 굉장히 만족한 모델인데 그렇다고 8기가가 짱이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16기가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macOS 소노마 최신 베타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을부터 소노마를 쓰실 거기 때문에 소노마 환경에서부터 보는 게 더 좋기도 하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니터와 함께 쓰시는 상황에서 키보드 F4 위에 있는 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스팟라이트 나오거든요. 여기서 활이라고 치면은 활성 상태 보기라는 걸 켤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맥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탭에서 사용 중인 메모리 현황 하고 아래쪽에 중요한 지표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바로 메모리 압력입니다. macOS에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물리적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8기가인지 16기가인지 96기가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메모리 향후 사용을 위해 압축하거나 캐시해 두는 메모리 상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메모리 압력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애플이 얘기하는 거는 초록색 단계일 때는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고 노란색이 되면 성능에 부담이 가해지는 정도가 되는 거고 빨간색이 되면은 성능 저하를 경험한다 라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지금 4.56기가를 사용하고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2.75기가의 정도 캐시까지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구동되고 있다라는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카카오톡 띄우고 인터넷 하면서 노래 듣는 정도. 자 지금 이렇게 외장 모니터에다가 사파리로 웹페이지 띄우고 그리고 카카오톡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애플뮤직으로 지금 노래 재생하고 있어요. 소리 줄여놨는데 노래 지금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요 정도 뭐 당연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돌려볼게요. 지금 크롬으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돌려보면은 4K로 지금 여기다가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돌리고 노래도 계속 재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메모리 압력이 더 올라간 게 보입니다. 캐시된 요 메모리가 더 줄어든 건 보이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아주 쾌적하고 일상적인 캐주얼 상황에서 여유롭게 돌아가거든요. 여기다가 엑셀까지 돌리면서 아이폰 사진 작업 약간 해본다. 사진 앱으로 그리고 계속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요 정도라면은 순간적으로 살짝 노란색으로 압력이 살짝 올라갔던 건 보이죠. 그렇지만 디스크 용량을 사용하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을 건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맥북은 캐주얼하게 쓰는 용도도 있지만 사진 작업이라든지 음악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맥북 에어를 정말 많이 고르잖아요. 라이트룸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1기가 정도의 지금 수압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에 메모리를 지금 1기가 정도 스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메모리 압력이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지금 노란색을 찍는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내려가는 정도 그래서 지금 스왑 공간은 약 1기가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리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은 SSD의 용량을 사용해서 메모리보다는 SSD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일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애플 실리콘의 특성 덕분에 통합 메모리라서 메모리 대역폭과 반응성의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메모리 수압으로는 캐주얼하게 가끔씩 사진 보정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건 지금 라이트룸하고 카카오톡만 기본적으로 돌리는 상황인데 포토샵까지 연계한다, 멀티로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수압 공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빨간색을 찍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고해상도의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라이트룸하고 포토샵하고 난 동시에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8기가 램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압 공간도 지금 약 5기가 가까이로 확 늘어났죠. 나는 그래서 이 정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램을 16기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카톡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포토샵 간단하게 하고 싶다, 4032에 3024 사진 작업 같은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원활하게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다만 이걸로 고해상도 레이어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메모리가 8기가로는 부족합니다. 나 음악 작업 시작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은데 그냥 기본형 사도 괜찮을까? 로직에서 제공하는 공간 음향 프로젝트예요. 지금 140개 정도의 트랙이 있거든요. 초보자 수준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CPU나 SSD 지금 보면은 남아 돌고 있죠. 25%도 다 못 써요. 남아 돌고 이렇게 재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활성 상태 보기는 뭐 스파이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홈 레코딩을 한다, 그리고 가상 악기를 그렇게 막 외부 악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이 정도 지금 140개 프로젝트도 성능은 남아 돈다는 점. 물론 샘플 악기를 많이 쓴다거나 외장 신스를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더 전문적으로 가실 분들은 알아서 더 고사양으로 가실 거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게 파이널 컷 이걸로 사서 나 영상 편집 취미로 하고 싶은데 사양 더 많이 올려야 되나 고민되시죠? FHD의 60프레임 영상을 내가 작업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소스와 뭐 자막 넣고 이런 거 뭐 날라다니거든요. 날라다니는데 컴퓨터가 소화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 유튜브 FHD를 만들고 싶다, 그냥 기본 사양 사셔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물론 4K도 잘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평소에 쓰는 영상 4K 소스를 이용해서 지금 4K 30프레임 이거 미드엔진 가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간단한 4K 영상, 아이폰 영상을 편집하는데 충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소스인데요, 이 맥북 에어 M2로 한 거거든요. 지금 사운드랑 외장 소스랑 자막들이랑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지금 분량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소스가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은 램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수압 공간이 약 1기가 정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지금 노란색 정도까지 메모리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멀티 레이어를 쌓아서 많은 영상을 동시에 돌리지 않는 정도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게임도 생각보다 잘 돌리긴 하는데 통합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VRAM, 비디오 메모리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노매드 스카이라고 하는 게임을 실행해봤는데 텍스처라고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VRAM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질감 표현 같은 거를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VRAM이 더 높은, 램이 더 높은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높은 거를 강제로 선택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성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은 생각 이상으로 잘 돌아가긴 하는데 메모리 압력이 빡빡하게 잡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픽 옵션을 더 낮춰야 되거나 해상도를 낮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메모리에서 오는 차이가 이렇게 있다. 물론 다다잉 램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 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면은 충분히 문제없이 잘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맥북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